근데 지금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사실 어디인가에 막 이렇게 붙일 데가 사실 없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할 여력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여력이 없다고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사실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일에 뭐 매여갖고 사실 집중이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살지 못해 하는 거니까 진짜 뭐 죽지 못해 하는 거다. 내가 지금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제 말이 그렇게도 나오고 다녀보셨습니까 점집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한 번씩 그냥 다녀보셨어요? 엄마는 사실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래요. 우리가 표현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내가 돈에 손도 손에 쥐었을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가도 내가 좀 편해지려고 하면 이게 나가고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다시 나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상 무한 반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셨는데 뭐 아까 전에 엄마가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좀 까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거든요. 괜찮으셨는데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전엔까지는 뭐 까먹진 않고, 확 까먹진 않고, 그냥, 예.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신랑 남편, 아, 우리 신랑 형님이 한 때문에 이제 확 까먹죠. 빚도 엄청 졌죠, 그거. 그냥 너무 지금 마음이 사실은 힘드시거든. 힘든데. 그 누군가를, 엄마는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강단이 굉장히 셀것 같고, 사람들이 볼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혼자서 또뭐 일도 쳐 나가시고 이러니까. 근데 보기보다 내가 진짜 내가 앉을 자리가 없고,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본인이. 예를 들면은 내밥못 먹고 있어. 내 빚내가지고라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는, 아, 어쨌든 이게 나중에 다 복으로 오겠지, 덕으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셨던 것 같아. 근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맞아. 하나도 그게 없어요. 근데 조금 욕심을 부리셔야 되는 것도 사실 있어. 근데 올해 운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사실은 엄마가 갖고 있는 사주나 엄마를 딱 보면 돈은 마르지는 않으세요. 돈은 들어오는 와요. 근데 지금도 버시기는 버시잖아요. 근데 워낙 뭐 저지러진 거라든지 엎어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지금 수습하는 단계인데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이나 이런 거는 재물복은 있으세요. 근데 단도리를 잘 하셔가지고 깨진 독이 안 되게끔 만드셔야 되거든. 근데 또 하나는, 야시 같은 그런 기질도 있으시기는 한데 너무 잘 믿어요. 사람을 믿다 보니까는 이게 뒤통수를 맞고 내한테 손해가 발생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 속에 지금 이거 이 응어리가 너무 많이 차 계셔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탁 건드리면 진짜 눈물 폭발할 것 같아. 좀 혼자 분노조절 좀잘 안, 지금 많이 좀 나아졌지만 이제 연불 듣고 하고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폭발할 것 같아, 진짜. 작년에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분노조절이 잘안 돼가지고. 잘 넘겨 오셨어. 사실은 작년에 엄마 잘못했으면은 내가 내 목숨 끊고 갔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힘이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들 힘든 일은 다 겪잖아요. 겪는데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도 있죠. 네.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엄마 명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 건강 수준도 사실 안 좋으시거든요. 건강하십니까? 별로 안 건강하죠. 안 예. 건강하세요. 지금 당뇨약을 먹은 지는 한 10년 다 돼가요. 7, 8년. 당뇨보다는 지금 그냥 마음이 안 편해요. 안 그러니까는 편하니까. 이게 마음도 안 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진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는 것만큼 일을 해가지고 무언가 보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달리는데
버는 거는 있는데 이게 나가는 게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헛공 들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허무한 거야. 일은 일은 엄청 죽으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내몸 띵이 아사지라고 하는데 말 되면은 뭐 이것저것 맞추다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돼가 있어.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일이 재미가 없어요. 좀뭐 재밌는 일이 없어요. 우울증도 사실은 심하시거든요. 우울증도 심하시고 몸이 그래 피곤해도 사실 잠을 잘못 이루세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술에 어지를 좀 해요, 저녁 때면. 머릿속에 이제 생각도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내가 뭐 하고 살았나가 지금 제일 머릿속에 커. 내가 똑바로 뭘못본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이렇게라도 넘어가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하고 천억만금을 갖고 와보세요. 내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딱 느낌이 왔던 게 작년에 진짜로 그런 게 아니었으면 크게 엄마가 뭐 지병을 얻으셨든지 몸수전으로 무언가 우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벌이를 할수 있는 것 또한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드세요. 그리고 고생 진짜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운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항상 엄마가 항상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그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맞춰주는 사람, 그리고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이게 속이 상하고, 이게 진짜 털 데가 없잖아요. 술 맞아요. 먹으면은 엄마가 혼자서 이야기하고 이러거든. 혼자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저리주저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덜고 하는데. 우셔도 돼요. 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 안 우는데 항상 긍정적인데 이상하게 작년 그 일로 해가지고는 제가 성격도 조금 많이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고 바뀌고 멘탈이 많이 나가셨어, 사실. 나가셨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걸로 왔어요. 그거는 진짜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하셨듯이 엄마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얘기를 조금 믿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사기수가 들어와요. 사기수가.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단소리를 해가지고 아 진짜 그거 하면 되겠다 이런 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조심하시고요.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그 바람에 저기 자고 지금 한 2~3개월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멀리 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 가 있는데 뭐 누구 말돈 떨어지면 뭐 돈도 좀 모으고 한다던데 다시 뭐좀 힘든가 봐요 거기서 그뭐 내려올라고 뭐 아무리 술 한잔 먹으면 이제 술 끼우네. 니하고 싸워도 내가 그냥 니랑 장사할 때더 나았던 것 같다면서 내려가고 싶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같이 철렁거리거든 좀. 또 내려오면 또 시작해. 또 싸워야 되고. 원래 좀 같이 안 붙었다가 24시간 붙었으니까 엄청 싸워서 살도 많이 빠지고. 우리 신랑하고 장사하기 전에 제가 58kg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59kg. 최악의 경우에 47kg까지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 그런데 우리 신랑은 혹시나 내려오려고 할 그런 마음을 나 내려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신랑은 사실은 내려와서 이제 옆에 계시고 싶겠죠. 계시고 싶죠. 그리고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건 알고 계세요. 이제 남자분들이 보면은 한해한해 가면서 철이 든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확 바뀌지는 않아. 바뀌진 않지만 또이 부부는 이혼은 안 되는 부부거든요. 이혼을 했어요. 서류상. 서류상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떨어지시지는 못해. 이두분 자체가 무언가 많이 헤어지려고 많이 연결고리가 그래도 노력했는데 안안 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뭐 완전히 막 인연을 끊고 이렇게 사실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놓으세요. 우리 신랑도 십몇 년 전에 한돈 많이 깨먹고 그거로 인하고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서 둘이서 있잖아. 마지막으로 뭐 하나 해보자.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가게를 하게 되는데 음식점을 지금은
오히려 떨어져 있으니까 덜 싸우니까 그 부분은 제가 스트레스 덜 받는데 신랑분도 몸이 안 좋으실 것 같아. 똑같이 당뇨에 당뇨.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관리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만나시는 분도 있다 했잖아요. 그 친구는 저한테 큰 스트레스 안 줘요.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그래도 멀리 있거든요. 그는 착해요. 스트레스도 안 주는데 그런 데서 그냥 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있어갖고 엄마가 조금 위하는데요. 네, 맞아요. 위하는데요. 내가 말 상대라도 되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근데 그렇게라도 착해요. 계셔야 되는 분이니까. 근데 자꾸 나는 가게 이동이 보이거든. 지금도. 아 그래요? 네, 가게 이동이 지금 보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지금 뭐 얘기가 들어오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엄마가 앉은 터에서 사실은 이동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 근데 그건 또 오래. 제가 그 가게하고 집이 같이 붙어있거든요. 네. 같은데. 근데 제가 이동하려면 집도 얻어야 되고 그냥 지금 거기는 같은 그 골목 그 안에 누가 지인한테 지인이 소개해주고 싸게 지금 들어가있거든요. 네. 3층이 집이고 1, 2층이 가게라는 게 평소는 안 커도 근데 2층은 지금은 손님을 안 받아요. 신랑하고 할 때 받았는데 지금은 받으려면 또 사람 한 명 더 구해야 돼. 조심히 2시간짜리로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되겠다. 마음을 안, 엄마가 스스로 마음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이 한 해가 힘드실 거예요. 하루하루가 사실 힘든데 근데 멘탈이 그렇게 약하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언가 모르게 굉장히 쇠약하세요. 맞아요. 굉장히 쇠약하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엄마가 진짜 뭐, 모든 상황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엄마도 스스로 일어나셔야 되고 엄마가 벌어야 되잖아. 그게 힘들지. 근데 기운 내세요. 왜냐면 왜 이런 소리를 해드리냐면 방멀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작년을 잘 넘겼다 이 말이 제일 처음 나왔어. 근데 작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엄마가 진짜 큰일 났거나 무슨 일이 있었어. 맞아요. 그 사건 때문에 충격받아 장사도 문 좀 닫고 병원 입원도 하고 우리 남편은 수면제 너무 많이 먹었고 또 응급실 실리가고 좀 그런 게 있었거든. 그 자기 형 때문에 그랬는데 그 형이 은인을 제공했는데 처신을 똑바로 안 했어요.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말이나 따라 사람이 기본 있는 그 처신을 잘 못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를 많이 했어요. 엄마도 사실상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사실 믿을 만한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아시면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크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들 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탁 도와준 사람 없잖아. 힘들어 맞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면은 뭐 사람들 다 구분이 지어지잖아. 근데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업이 많다고도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내 몸뚱아리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제 나이가 조금 계시지만 뒤에도 엄마는 엄마가 벌어야 돼요. 누가 내한테 막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막 뭘 내가 호강하면서 그렇게 살 팔자는 못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올해는 장사가 가게는 옮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있는 게 좋아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데 가게가 사실 무언가 막힌 것 같아요. 막혀 있는 거.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것도 같은데 엄마가 그걸 막혀 있다는 건 엄마가 스스로 안 하는 것도 되죠. 스스로 안 하는 거. 본인은 하려고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손님도 얼마든지 유치가 돼요. 근데 지쳐있다 보니까는 내가 그걸 못하겠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 지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한 8일 전부터 갑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매출이 반 이상 탁탁 줄었어요. 지금. 오늘 어제 조금 괜찮았다. 오늘 또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왔어요. 그럼 뭐 부정 탔나 할 정도로 있잖아요. 뭔가 약간 문제는 막힌 듯한 느낌이 사실은 네, 살짝 보이거든요. 8일 전부터 그랬어요. 왜 갑자기 이렇지 할 정도로 배달도 뭐 갑자기 뭐 뉴스에 배달 음식점 우리 배달도 하고 이러거든요. 홀도 손님 받고. 네.
그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며칠 때막 매스컴 탔다더라고. 그 옆판지 배달도 뚝 끊어지고 매출이 말이 안 되는 매출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3분의 1톤만 났다 해야 되나. 1월 같은 상승 잘 되는데도 엊그제 1월도 별로 상승 못 했어. 지금 한 8일 9일 된거 터에서 살짝 약간 문전이 막힌 거는 사실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는 같아. 느껴지는데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딴거 없습니다. 엄마가 마음을 잡으셔야 돼. 마음을 잡으셔야 뭐이 가게도 이왕 나가갖고 재미가 있든가 없든가 간에 달 결제를 했을 때 돈이 남든가 안 남든가 일단 벌어야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하루하루 매출이 높아지면 질수록 엄마는 사실은 기분 좋습니다. 재미는 나잖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지나간 거 백날 생각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후회만 되고 마음이 아파져서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이나 재물을 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돈은 버세요.